자, 논리독해 1.1 아홉 번째 시간. 아홉 번째 시간 맞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을 내가 뭐라고 표현을 했어? 시제에 대한 판단력이라고 했어. 사실 시제에 대한 판단력? 시제에 대한 판단력? 자,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시제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 어스펙트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시상이라고 언급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시제와 시상이 이제 어떻게 다르냐? 시제는 어떤 문법적인 표현이야. 진행형이냐, 완료형이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건데 그 문장이 의미하고 있는 시간적인 표현이 언제가 되느냐를 갖고 시상이라고 해. 예를 들어서 내가 흔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아이고, 그림 왜 그렇게 안 나오냐? 자, she is coming home.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뭐야? 자, be 동사 다음에 ing 꼴이 왔으니까 형태적으로는 진행형을 썼지만 she's coming home, 집에 오고 있는 중이야라고 하는 이 시제를 시제적인 측면, 형식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자, be 동사 다음에 ing가 나왔으니까 현재 진행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시상, 형식이자 내용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뭐가 되는 거야? 응? 집에 오고 있는 중이니까 오다가 사마귀 정지훈 같은 멋진 남자를 만나지 않는 한 집에 오겠지. 그러다 보면 얘는 미래 시간을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국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야 돼.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고 영작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면 한국 학생들이 가장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제에 대한 감각을 글을 읽으면서 전혀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읽을 때못 느끼니까 당연히 글을 쓸 때도 못 느끼겠지. 그래서 뭐 캠브리지인가 거기 출판사에서 나온 것 중에 그래머 인 유스. 그래머 인 유스는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칠 때는 연역적 사고로 훈련을 시키는 거야. 가정법은 뭐다, 뭐다 이런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고 그것을 하지만 보통 이제 미국식 영국식 문법 교재의 특징은 끊임없이 써보게끔 만들어. 근데 유학 가는 친구들이라면 그래머 인 유스 같은 책으로 스스로 글을 써보면서 그 시제를 느끼는 연습을 하는 게더 좋은데 우린 지금 당장 수능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럴 여력이 좀 없어. 다만, 자, 거기 이제 박스 위에도 잠깐만 뭐가 썼지? 우리가 이제 독해 문제를 풀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문장이 기계적으로 써먹지 않으면 도움이 돼요. 첫 문장이 현재 완료나 과거 시제 또는 과거 완료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얘들은 시간상의 대조 효과.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는 역접 효과지, 비교대조 효과지, 그런 비교대조 효과를 노리면서 그 다음 문장이 실제로 현재 시제로 오는지 확인을 해줘봐야 돼요. 근데 대체로 우리 한국 학생들의 특징은 not이나 never이나 뭐 그런 부정의 접두사는 눈에 띄게 눈을 부라리면서 보는데 이런 시제의 미묘한 변화는 느끼지 못하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아마 낮은 수준의 국문독해에서 내가 보통 이제 시간상의 대조라고 얘기하는 거기 보면 그래서 로지컬 시그널로 내가 타임 컨트라스트라고 해서 자 여기 한번 잠깐만 보자고 박스 있는 거 투데이 오늘이 아니라 오늘날이에요 now 지금 당장이 아니라 요즘 오늘날 요즘이란 말을 쓰면 예전하고 달랐다는 얘기지 가장 대표적인 게자 한국 영어 책에서 굉장히 이제 고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얘예요. 이거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아직도 옛날 설명 방식이 더 좋아해. 응? 세만틱한 접근 방식을 안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책에서 전통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유스트는 규칙적인 습관이나 상태고 우르는 불규칙적이라고 해.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야.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내포된 의미를 못 쫓아가는 거야. 예전에 우리 집에 큰 나무가 있었다? 라고 얘기하면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이나 과거의 상태지. 예전에 우리 집에 큰 나무가 있었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나무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간상의 대조 효과를 느끼면서 느끼는 것과 당연히 우드는 위례 계열이니까 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었겠지. 공부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수험생일 때는 참아. 수험생일 때는 하고 싶은 것을 줄일 줄 아는 것만 갖고도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응?
자, 우드는 그래서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아, 미래 과거형 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었고 그런 게 이제 내적으로 통합돼서 이해해져야 돼요. 나중에 우드에 대해서 한번 정리될 기회가 있을 텐데 거기 다 이제 그런 시간상의 대지 효과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한번 쭉 모아본 거야. 맨 마지막에는 first가 보이지? 여기 봐봐. 자, 이거 우리 지난번에도 잠깐 한번 이거 안 했나? 안 했나? 우리 논리독해서 안 했어? 각주에 대한 내가 집어넣은 거 기억이 나는데 퍼스트 계열인데 사실 이것도 발견하게 됐던 계기는 수능 초창기 이제 교재들을 연구하고 수능에 대한 올바른 영어 교육의 관점이 뭔가를 잡을 때 토익토프 탭스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근데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야. 보기로 빈칸에 들어갈 말 중에 어느 게 다르냐. 그 당시에 나 수고를 묻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이게 다시 한번 고민하고 내가 막상 가르치고 이 문제를 이용해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웃기잖아. 학원 강사가 책에 있는 내용, 책에 있는 한글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게 뭐하러 그런 비싼 돈 내고 어? 사교육 받아. 자, at first는 처음에느냐. For the first time은 처음으로야. First of all 하면 무엇보다도야. 그럼 이게 우리 말이잖아. 시중에 있는 책에서 전부 다 볼 수 있는 설명이고 사전만 찾거나 전자사전 찾아도 나오는 얘기야. 근데 first of all, 무엇들 가운데서 첫 번째 무엇보다도 얘는 그리 뭐로 뻗어나가는 거야? EBS 교재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열건 아일의 시작이지. 그치? 반면에 first time, 처음으로 한국에 뭐뭐가 도입된 거는 기독교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 온 거는 그러면 얘는 대체로 그리 시간 순서나 역사나 기원 같은 걸 따질 때 쓰겠지. 처음에는 그녀가 좋았어요 라는 얘기는 그 말만 갖고도 뭘 암시하고 있는 거야. 예전에는 좋아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는 시간상의 대조. 우리가 비교 대조라고 얘기를 할 때 나중에 우리가 점차 논리독해 이후 뭐 ERS 강의라든지 EBS 수능특급 교재를 갖고 어려운 구문 중심으로 강의하는 강의를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이 비교 대조를 갖고 내가 얘기할 때 사실적 논리적 대조 그게 뭐야? 남자 여자 장점 단점 이런 식의 사실적 논리적 대조가 있고 또 하나 사실과 의견도 대조야. 사실은 객관적인 거지만 의견은 주관적인 거지. 주관과 객관의 대조가 있을 수도 있고 오늘 나오나? 룩심 어피얼과 같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 현상과 본질의 대조라는 것도 있고 언어영역 문제 풀다 보면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 부분과 전체의 비교 대조도 있고 그러면 뭐도 있다는 거야? 시간상의 대조라는 표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연대 두면서 자 보자. 76번으로 들어가면 76번 일단 동사를 찾아봐. 자 동사 찾고 나서 보면 이런 패턴 구조가 워낙 이제 많이 나오니까 76번 같은 패턴 주어를 꾸며주는 관계사죠. 주어가 쓸쓸하게 혼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주어 앞뒤에 계속해서 길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 동사가 is being tried야? 비빙 피피 비빙 피피 따라해봐. 비빙 피피 비빙 피피 진행형 수동태가 관계사절에 들어가 있고 그 뒤에 has helped가 보이지. 문제 풀면서 이런 시제를 미묘한 변화를 못 느낀다는 거야. 진행형을 썼어. 지금 진행 중인 거야. 현재 완료는 보통 우리가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 현재 완료랑 과거 완료의 차이. 현재 완료랑 과거의 차이를 맨날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완료는 사건의 발생 시점으로 보면 과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The treatment. Treat 뭐라고 했어? 다루다, 취급하다, 치료하다, 접대, 대접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긴 치료예요. Which is being tried by researcher for hospital. 네 개의 병원에서 진행되어지고 시도되어졌던 그 치료법이지. 그럼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거야. 병원 네 개에서 무슨 병원 네 개에서 그 치료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치료 방법이 help 도움을 준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환자들? 자, fail to 기억나지? 내버려 처리하라고 했지. 그러면 respond 멋멋에 반응하지 않았던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얘기지. 지금 새롭게 시도했던 치료법은 그 이전에 신약을 개발하거나 치료 방법을 했는데 그 신약이나 치료가 반응하지 않았던 환자니까 자세히 보면 시간이 다 다르지.
어떤 치료법이 예전에 있었지만 그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았던 어떤 환자 집단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치료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이지. 영어는 그랬을 때 한국어와 다르게 이런 시간적인 관념을 명확하게 갖고 들어가요. 이게 국내파 한국인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해외파 한국인 학생들과 글을 쓰게 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예전에 뭐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겠어? 내가 얘기했잖아. 신약이나 치료법이라고 했지. 그럼 보기에 들어가. 자, 셀러브리티 하면 이거는 유명인사니까 아니겠고 디스플린. 규율이나 규칙. 자, 기억해줘. 디스플린이라는 단어는 형광펜 치료고 굉장히 중요한데 디스플린 뭐야? 자, 교육과 훈련이란 뜻에서 실패하자고. 어떤 사람을 훈련시킬 때 교육과 훈련을 해.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뭐를 만들어? 규율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따르게끔 만들지. 교육과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규율,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 그럼 뭐를 해야 돼? 처벌을 하게 되겠지. 어? 그 다음에 학문 분야를 지칭하는 거야. EBS 교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야. 자, 따라해봐. 교육, 훈련, 규율, 규칙, 처벌, 학문 분야. 자, 그러면 자 다른 규율이나 규칙도 아니고 레머디가 치료 방법이니까 사실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트리트먼트의 동업 반복 효과지. 답을 골라낼 때 자 observation은 다른 관찰이니까 답 3번 정답으로 떨어지는 거. 그다음 73번 유스트에다 형광펜 칠하고 자 여기 봐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스트는 예전에 뭐뭐 했었다. 지금은 하는 거야 하지 않는 거야. 하지 않는다는 시간상의 대조 효과를 발휘하고 반면에 be used 다음에 to 다음에 이 to가 전치사가 되면 to는 목적 결과 정도라고 했지? 어떤 목적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그 방향에 가고 또 가서 익숙하다가 되지. 반면에 be used 발음이 되고 그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to 부정사는 일반적으로 목적용법이 제일 많아.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수동태 다음에 to 부정사가 따라온 거지. 예전에 뭐뭐 했다 익숙하다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그러면 난 예전에는 dread getting older 나이를 점점 더 먹어가는 거 get, grow, become 상태의 변화 동사라고 했지. 나이를 점점 더 먹어 들어가는 것을 예전에는 무서워했어. 그럼 지금은 뭔가 달라지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무서워했던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근거 제시 because 위에다가 이유나 원인의 부사절이라는 싸구려 영어 쓰지 말고 문법적인 표현 쓰지 말고 근거 제시라고 해. 그 근거가 뭐였냐면 주관적인 거잖아. 무섭다는 것이 주관적인 거니까 나는 I would not be able to do all the things I want to do. 내가 I want to do 하고 싶어 했던 그 모든 일을 해내지 못할 것 같아서 어? 나이를 먹어가서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뭐 우리 시중에 있는 책도 그러잖아. 30대 때 해야 될 몇 가지 일 20대 때 해야 될 몇 가지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일을 해낼 수 없을까 봐 걱정돼서 나이 먹는 게 싫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now that 나봐. 원인 분석을 나타내는 부사절 시작이 누구야? because 있고 as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다라고 했어? since가 있고 now that이라는 표현도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있는데 문제는 이 now that은 밑에 각주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뭐뭐 때문이란 뜻도 있지만 시간의 부사적 효과를 발휘해서 now가 지금이잖아. 뭐뭐 하는 시점. 이때 now that이 used랑 대꾸를 이루면서 시간상의 대조구를 발휘하는 거야. 벗도 결합돼 있잖아. 그러나 I'm older. 지금 당장이 언제야? 때문에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나이를 좀 더 먹었던 이 시점 현재의 순간에는 난 find, 난 깨달았는데 내가 I don't want to. 시간생의 대조가 사실적 논리적 대조가 돼야 돼. 나는 I don't want to. 뭐를 원했던 게 아니야. 자, 예전에는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였어? 내가 하고 싶어했던 일들을 다 해내지 못할까 봐 걱정했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그 일들을 해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지. 20대 때 하고 싶었던 일을 30대 때 되돌아보니까 꼭 그거 뭐 그게 지금 무슨 필요가 있었게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 자, 잊어버리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건 좀 다르지. 그치? Frustrated는 좌절하다, confirm, 저번에도 나왔지, 순응, 순종하다. 자, 그 다음 78번으로 돌아가서 78번.
78번은 이건 경찰대에서 기출문제에서 뽑은 건데 경찰대는 특히 이렇게 여기 나온 마키아벨리라고 군주론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자, 뭐 요즘에 이제 미드 중에 왕좌의 게임 전형적인 마키아벨리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드라마예요. 1913년 참고로 알아도 마키아벨리가 왜 중요한 줄 알아? 르네상스 시대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누가 떠올라? 미켈란젤로야, 레오나르도 다빈치야. 그래도 둘은 떠오르지. 바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마키아벨리가 역사적으로는 동시대 인물이에요. 지적인 교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이후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마키아벨리는 너무나 현실주의적인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면 그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간 거예요. 너무 앞서 간 거야.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진짜 합리적인 사람이야. 어떤 의미에서 르네상스가 배출했던 가장 이성적이고 인간중심적이고 약간 지금 이게 이상한데?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 그런 사람으로 요즘에 제일 조명되고 있는 사람이 마키아벨리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런 시대적 역사적 요즘에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학문 분야의 흐름과는 달리 막 정작 경찰을 제외하고는 EBS 교재에서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모르지 이제. 그런 게 또 나올지. 자, 1913년에 마키아벨리는 여기 잘 봐. 첫 문장이 뭐로 나왔어? 마키아벨리는 역사적 인물이지. 근데 역사적 인물이면 보통 우리가 과거 시제 쓰면 됐잖아. 역사적 사건 과거 시제잖아. 근데 과거완료를 썼지. 그거는 더 이전으로 들어가면서 특히 첫 문장이 과거완료로 나오면 거의 99% 시간상의 대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게 틀렸다든지 그 의견에 반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마키아벨리는 어떤 사실을 인정해서 거기 나온 이탈리아적 라틴어적 표현이 바로 군주론이에요. 군주론에서 대절 이하의 사실을 인정했었는데 시트진 자 도시국가 정도의 개념이었는데 도시국가 정도의 개념이었는데 뭐 피렌체라든지 밀라노라든지 각각의 나라들이 다 독립적인 공국 그러면서 그 나라의 왕을 군주 프린스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으로 따지면 밀라노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뭐 또 베니스라고 하나? 베니스 영화제. 베니스도 다른 군주가 또 하나 있었어요. 프린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주론에서 시민들, 그 도시의 시민들은 어쩌면 right to think, all think, 사상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앞선 건데. 프랑스 혁명이나 그것보다 엄청 빠른 거예요, 이 사람이. 자, 시민들에게는 생각할 자유가 있고 speak all think, 온갖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그 다음에 온갖 걸로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마키아벨리는 이미 군주론 시대 때 다른 우리가 역사적 인물로 존중받고 있는 17, 18세기, 16세기 정도에 등장한 7세기겠구나. 한 세기 정도 빨랐어요. 그런데 왜 마키아벨리가 욕먹느냐? 바로 그 다음 문장이야. 그러나 대신 또 insisted가 보이지. 어떤 주장을 펼쳤냐면 나봐. 보통 이제 학교 스쿨 그래머에서는 내신형 문법에서는 명령, 요구, 주장, 제안, 소망 따라해봐. 명령, 요구, 주장, 제안, 소망 따라해봐. 명령, 요구, 주장, 제안, 소망. 동사 다음에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는 느낌이 나오면 자, 뭐를? 동사 원형을 쓰거나 should를 쓰라고 얘기를 해요. should를 쓰는 건 영국식 영어의 정통이고 그런데 그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그런 시민들의 자유를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 이것조차도 오늘날 지금 지켜지지 않는 나라가 대부분인데 일부 우리나라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도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근데 마키아벨리 이미 1513년에 어떤 주장을 펼쳤냐면 자 그런 주장을 했는데도 프린스, 군주, 왕이지. 군주가 언제나 이 퀄리가 마찬가지로인데 정부의 첨가야. 기억나? 마찬가지로 이 퀄리가 나오니까 조심해요. 이퀄리나 시뮬러리 이 연결서 뭐야? 동어 반복이야? 첨가야. 첨가지.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실제로는 내가 뭐라고 했어? 다르지만 같은 계열이라고 했지. 연결사로 이게 나왔을 때 조심해 줘야 돼. 그러면 자 근데 어떤 주장도 또 펼친 거냐면 그런 시민의 자유를 폭넓게 근대적 가치관 속에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주가 마찬가지로 언제나 entitled,
자격을 부여하다 이런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 있어? 자, deny 칠판 봐. EBS 수능특강 교재 같은 거 공부할 때 꼭 조심해. 이게 영어를 그냥 영어 단어장으로 외웠을 때 위험한 단어 중에 하나야. deny가 무슨 뜻이야? 자, deny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대한민국 학생들의 99.9%는 상위 0.1%를 제외하고는 거절하다가 먼저 떠올라요. 근데 deny가 사실 EBS 교재, 올해 교재, 작년 교재, 재작년 교재 계속 마찬가지야. 이 구조로 나와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제공하지 않다가 돼요. 제공하는 걸 거부하는 거니까. 제공하지 않다야. 그러면 여기도 댐이 있고 그 뒤에 또 있으니까 댐에다가 우리 뭐라고 해? 간접 목적을 하는 IO, 직접 목적을 DO가 빈칸이지. 자, 그런 시민의 폭넓은 자유를 인정한 마키아벨리는 또 동시에 그 시민들을 통치하는 시민들이 군주라고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그런 권리를 주는 걸 뭐 박탈하고 빼앗을 수 있는 권리를 동시에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답은 몇 번이래? 자, 2번 프리빌리지 특권이지. 디벌저는 관심 따위를 돌리는 거 이것도 기분전환 소일거리란 뜻이 있고 데디케이션 헌신이란 뜻이고 이밸류에이션 평가지. 앞에 있는 자 여기 봐봐. A, B, C의 생각할 수 있는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글을 쓸 수 있는 자유를 그 다음에 뭐로 모아버려? 프리빌리지로 모아버리지. 이런 서술 전략 눈여겨보면서 여기에서도 아 과거 그러면 이 다음 글은 예측 토끼의 관점으로 봐. 이런 마키아벨리가 그러면 근대적이면서도 이중적인 어떤 한계를 받았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계리 나오겠지. 이렇게 과거 완료를 시작했던 글이 마키아벨리를 그냥 소개하고 글이 끝나겠어? 아니지. 자 그 다음 79번으로 들어가서 자 79번 이 포인트가 뭘 것 같아? follow예요. 아마 follow는 자 내가 작년 재작년 2013년 수능 때부터 내가 굉장히 강조했지. follow 조심하라고. 그러다가 올해 2015학년도 수능에서 follow가 EBS 교재에서 나오고 사실 올해 EBS 교재 2014년 EBS 교재 follow 구문이 갑자기 많이 등장해. 그 전년도에 비해서. 그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러다 올해 수능에 또 나왔지.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올해 EBS 교재도 상당수의 이 follow 구문들이 나오고 follow 구문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위치 빈칸은 키예요. 자, 두 가지 유형이 다 있는데 여기는 한번 보자고. Very young children, 대단히 어린 꼬마 아이들은 cannot accept,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했어. Even에 내멋지고 심지어 a brief absence of people they love,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린 꼬마가 좋아하는 엄마가 됐든 친척이 됐든 뭐 오빠가 됐든 누나가 됐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잠깐이라도 비어있는 것, 즉 자기 곁을 떠나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건 사실적 명제지.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 동사가 누구야? 스틸 부사 앞에 바로 이제가 깔짝거리고 있는데 주어의 성격이 뭐야? 엄밀하게 얘기하면 주어는 living the house예요. 그 앞에 동명사 앞에 apostrophe s가 붙은 거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지. 그래서 엄마가 집을 떠나는 것이 그 어린아이들에겐 여전히 뭐야? 수수께끼와 같은 거라고 했지. 지금 두 문장 읽은 것 중에 키워드 핵심어가 누구야? 떠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그게 수수께끼라고 했지. 첫 번째 문장보다 두 번째 문장의 미스터리가 더 추상화 정도가 높지. 자, 그 다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글을 바꿔. 그 미스터리는 원인 분석을 하지. 연결사가 없어도 논리적 사고를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했지. 아카데믹 잉글리시에서는 연결사 잘 안 써요. 자, 그러면 They have no idea of time. 그 어린 꼬마 아이들에게는 수수께끼 그 다음 관념으로 등장한 게 뭐야? 시간에 관한 관념이 없다는 거지. 시간 개념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세미콜론은 부연 설명이지. 즉 다시 말해서요. 이때는 세미콜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미콜론 순접 역접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글의 흐름에 따라서 논리적 의미에 따라서 독해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디파처가 누구를 받는 거야? 바로 앞에 있는 엄마가 떠나는 거지. 엄마가 떠나고 난 뒤에 자 여기 봐. Will be followed by. 그러면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원래대로 따지면 B는
follow A가 됐겠지. 응? 그럼 질문. follow 단어가 위협적인 이유는 T1, T2 시점이 좀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지. 누가 먼저 이러냐라고 했어. 목적어에 들어가 있는 얘가 T1이고 얘가 T2지. 먼저 일어난 일, 나중에 일어난 일. 그럼 얘가 T1이고 얘가 T2지. 지금 여기에 엄마가 떠나고 출발한 거지. 엄마가 어린 아이를 집에다 놔두고 엄마가 집 밖으로 나갔어. 그러면 아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엄마가 이렇게 나갔다가 오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 absence. 이게 매력적인 것도 아니지. 엄마가, 이것도 매력적인 것도 아니지. 엄마가 떠났으니까 집에 없잖아.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어. 나봐. 항상 비교의 대상은 동일해야 된다고 했지. 그게 원급 비교와 비교급 비교에서만 지켜지는 게 아니야. 엄마가 떠난 것과 absence하고 대등한 관계일까? 생각해봐. 답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두 번째, 로스. 상실감에 빠져. 엄마가 떠난 게 상실감. 그 다음, 엄마가 떠나고 난 다음에 돌아와. 자, 이거를 포괄하려는 개념이 앞 개념이 누구야? 시간관념이 없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지. 원인 분석을 하면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도망간 분이시지. 그러면 시간관념으로 이 두 개가 대등해야 되잖아. 내가 제일 처음에 설명해 줬을 때, 자,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라고 했는데, 봄이 지나고 꽃이 폈어요. 말은 되지만 비교의 대상이 동일하지 않지. 지금 여기 떠났지. 돌아왔지. 왜 여기 지금 absence나 loss나 solitude나 프리덤도 되지. 엄마 없으니까 해방 해방 나 게임왕. 자기의 개인의 경험을 자인의 개인의 경험을 문제에 투영시키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교의 대상이 동일해야 돼. 전제가 뭐야? 시간관념이지. 떠나고 돌아온 거지. 1, 2번이 왜 답이 성립이 안 되는지 알겠지? 응? 자, 요것 때문에 내 강의를 들어주는 거예요. 응? 그게 진짜 쉬운 시험이든 어려운 시험이든 남들이 틀리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생존 확률을 높여줄 거라고 난 분명히 믿고 있고 증명돼 있어요. 자, 80번. For decades, 수십 년 동안 newspaper, 신문에는 이 80번 아주 고난도야. 80번은 그냥 ERS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ERS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있지만 자, 수십 년 동안 신문에서는 계속 have been filled, 완료형 수동태지. 뭐로 가득 채워왔냐면 그러면 자, 봐봐. 여태까지 계속 지금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전까지 이전에서 계속 사실 아마 이제 뭐 구문독해나 나중에 문법을 압축적으로 총정리하는 뭐 그런 강의에서도 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때 현재 완료에 뭐 완료, 계속, 결과, 경험. 한 번쯤은 다 학교에서 들어봤을 거야. 이 네 가지를 구별하는 게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료, 계속, 결과, 경험 따라해봐. 완료, 계속, 결과, 경험.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과거 완료와 같은 경우 대과거도 있고 막 그래. 완료, 계속, 결과, 경험. 이 네 가지 말을 자꾸만 웅얼거려, 웅얼거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완료라는 것이 뭐를 매듭 지었고 계속이라는 말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응? 그 다음에 자 결과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났고 어떤 것에 선행돼서 어떤 경험을 했다는 우리 말 완료 계속 결과 경험이란 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적 사고를 통해서 현재 완료를 뇌가 알아서 해석해요. 모국어에 기반해서 응? 이게 바로 연역적 사고예요. 미국 교재는 이 현재 완료의 완료 계속 결과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지. 그래머인 뉴스. 내가 기억할 때 어떤 그 그래머인 뉴스가 뭐 베이직도 있고 이미디어도 있고 어드반스도 있고 한 네 권인가 있어요. 그러면서 각각마다 챕터마다 비중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 근데 어떤 챕터는 이 현재 완료의 네 가지 경험을 심어주기 위해서 챕터 10개를 써요. 보통 한 챕터에 영작해야 되는 게 뭐 20개라고 하면 200문장을 써보게끔 훈련시키는 거야. 이게 바로 미국의 경험주의적, 영국의 경험주의적. 많이 풀면 저절로 는다. 우리 어렸을 때 수학 그런 거 있지 않냐? 어? 산수, 수학이라기보다는 산수지. 수학도 그런 거 있어? 문제집 많은 거? 어. 그러면 문제가 더 늘어나는 기법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영어도 그게 돼. 다만 그걸 다 할 시간이 없는 거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수험생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봐봐. 자, 수십 년 동안 신문들은 계속 뭐로 가득 채워졌냐면 discussing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거야. depressing problem 우리를 우울하게끔 만드는 문제인데 어떤 문제야?
출산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그 우울한 문제로 가득 채워왔었고 또 and have made가 보이지. 그리고 계속해서 made gloomy prediction, 우울한 예측을 했어요. 뭐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때 어컨츄리는 그냥 우리나라, 어떤 나라 그래도 돼. 여기는 우리나라가 더 맞다고 봐. Filled with old person, 노인 문제지. 노인들로 가득한 그런 노인 문제로 시달리는 그런 우울한 예측을 신문들이 해왔어. 출산율이 감소하고 거꾸로 출산율이 감소하다 보니까 인구가 피라미드 꼴이 아니라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자동적으로 좀 늘어나, 자동적으로는 좀 이상하다. 인간의 수명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는 노인층이 차지하는 역삼각형 모양은 아닐지라도 노인층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겨나겠지. 즉 출산율 감소와 노인 문제라는 것을 언론이 계속 보도해왔다는 거야. After such a scale, such에다 세모쳐. So such 명사 기억나지? 지시사지. 그러한 어떤 공포, 그러한 공포가 있고 난 뒤에 자, 컴마 컴마 괄호 열고 괄호 닫아. 자, 칠판 본다, 칠판 본다. 437 구문독해 시절 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고 그 당시 우리나라 책에서 아무것도 소개하지 않은 이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진짜 제대로 가르치는 건가? 라는 의심을 한 번도 한 적 없어. 왜 그런 줄 알아? 얘는 보통 이제 우리나라 책 같은 데서는 그 당시 대부분의 책이 뭐냐면 이 뒤에 형용사가 온다. 부사처럼 해석되는 거 조심하라. 이건 이제 너 하는데 나는 얘를 뭐로 얘기했냐면 현상과 본질에 대죠. 룩심 어피얼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이는 거야.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면 실제로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지. 또한 행복하게 보인다는 것은 내 주관적인 생각이지 객관 사실을 서술하는 게 아니야.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느끼라고 꼭 부탁을 했는데 그게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고 어려워지니까 진짜 빛을 발하더라고. 지금 여기 자 봐봐. 쉼표 쉼표 사이에 도우가 들어가면서 양보 도치 구조가 만들어졌어. To have been이 보이지? To have been의 물결무늬 밑줄 치고 칠판 봐봐. 칠판 봐봐. 여기까지 나오나? 나오나? 여기까지 나와? 요거는 그래도 좀 설명을 할게. 자, 봐봐. 나와? 상관없어? 자, 얘는 그냥 주관적인 추측과 판단의 동사, 룩심 어피얼 계열이야. 얘를 우리가 흔히 보는 거고 얘는 완료형 다음에 나왔으니까 얘를 우리는 문법 용어로 뭐라고 해? 완료 부정사라고 얘기해. 응? 그녀는 부자처럼 보인다지. 겉으로 보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야. 얘는 완료니까 우리말로 풀었으면 이전이야. 아까 현재 완료는 사건의 발생 시점으로 보면 엄밀하게 하면 과거에 일어난 일 현재까지 가는 거지. 예전에는 부자였던 것처럼 보인다야. 느낌이 같아 달라. 다르지? 부자처럼 보인다는 것은 지금 부자일 수도 있고 부자가 아닐 수도 있어. 완료 부정사의 위대한 힘은 뭐냐면 예전에는 부자였던 것처럼 보인다면 지금은 뭐가 아니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야. 부자가 아니라는 문장 하나만 갖고 무슨 효과를 발휘해? 시간상 대조 효과를 발휘하지.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있는데 루이비통 가방이 뜯어진 거지. 닳았다는 거지. 시간상의 대조 효과가 느껴지지. 그렇지? 그럼 여기 봐. 자, 앞에 그 우울한 정보. 출산율 감소나 노인 문제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자, to have been. 예전에는 false. 어떤 생각을 했던 거야? 현상과 본질이야? 주관과 객관이야? 주관이지? 예전에는 그 출산율 감소라든지 언론이 하도 보도하니까 에이, 뻥치지 마, 뻥치지 마. 어? 출산율 감소나 노인 문제 같은 것들을 보도한 그 보도 내용이 예전에는 거짓인 것처럼, 폴스지. 참이 아닌 거짓인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거짓이야, 거짓이 아니야. 거짓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런 엄청난 공포 뒤에 거짓처럼 보였었던 그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만 갖고도 지금 역적 효과를 발휘하지. Some, 어느 정도나, invigoration. 이런 단어, EBS 교재에 나왔을 때, 주눅치지 마. 여기에 있어요. 비거러스. 힘, 활력이지. Invigoration 하면 힘을 북돋워 주는 거. 활력, 영감. 그런 뜻이에요. Invigoration. 격려, 고분. 그런 뜻이에요. 나에게 어떤 용기가 들어온 거야. 힘과 용기가 들어온 거야.
자, 그러면 다수나마 오히려 이게 반어법적인 표현이에요. 여기 레토릭이 들어가는 거야. 응? 레토릭이 자 봐. 여기 그래서 어려운 거야. 오히려 영어를 잘하고 인비고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알았던 애들은 이거 다 틀려요. 얘가 반어법 썼다는 거 모르는 거야.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가 T1, T2로 인과관계가 만들어진 거야. 앞에 게 거짓이어서 사실이었어. 사실이었지. 사실이었지. 그리고 앞문장의 시제가 현재 완료였지. 그 다음 문장은 그 옛날에는 그게 거짓인 줄 알았는데 거짓인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지금 거짓이 아니지. 그런 엄청난 충격을 먹고 난 뒤에 오히려 위안이 됐다는 거야. 나를 고마워하고 격려해줬는데 막상 어떤 문제를 이제 맞닥뜨리니까.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출산율 감소, 노인 문제, 응?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힘들어할 것이고 청년층에 뭐가 늘어날 거라고 했어. 자, 노동 가능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10년, 20년 뒤에 한국 사회가 뭐? 이 사람들이 노인층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질 거라는 얘기를 하지. 그래서 연금개혁 계속 얘기 나왔잖아.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면 원인결과 인과관계 추론이 되면서 어떤 문제를 막상 맞닥뜨리니까 오히려 다소나마 격려를 받았다는 거야. 그렇게 걱정했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일어났지. 인비고레이션이 반어법적인 거지. 오히려 그런 일을 현재 이 순간 2015년, 2016년에 바로 뭐? 세금 부담이지. 담뱃값 인상되잖아요. 응? 자, 다음 몇 번. Increasing tax burden이지. 그렇잖아. 출산율 감소와 노인층의 증가는 지금 중간에 매개고리가 뭐가 있어? 경제활동 인구의 축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결국 각각의 경제활동 인구가 나중에 복지 부담을 더 짊어지게 된다는 얘기가 중간에 뒷뒤에 따라 나오겠지.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 파괴력인. 이거 맞을 정도면 진짜 영어를 원어민, 웬만한 어리버리한 원어민보다 영어 더 잘하는 거예요. 자, revitalizing crime wave. 범죄자들의 어떤 범죄 곡선? 웨이브를 여기는 곡선이라고 하는 게 낫지. 파동이라기보다. 범죄 곡선을 다시 활성화시켜서 범죄 발생 비율을 늘려? 개연성은 있지만 그 얘기가 아니지. Overcrowded grade school.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더 우글거려? 출산율 증가인데? 자, 그 다음에 결혼율이 떨어져? 우리 사회 문제를 그대로 대입하지 마. 자, 출산율 감소와 결혼율의 감소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요. 논리적으로도. 그렇잖아. 어? 자, 그 다음 잠깐만 쉬었다가 연습문제 들어가는데 연습문제 81, 82, 83, 84, 85 이 중에서 뭐가 어려웠다라고? 여기는 좀 어려운 거 83번이 어렵겠구나. 83번이 좀 어렵고 아, 81번도 81번이 옛날 논리독해 1.0 버전에서는 그 특목고 자사고 애들하고 수업할 때도 81번을 순간순간 틀리는 애들이 꽤 많았어요. 응? 한번 풀어봐. 잠깐만 쉬었다 들어가자. 자, 81번. 자, 항상 명심할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437 구문 독해, 응? 문장이 어떤 구조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그런 문제, 문장 하나씩 하나 있는 거는 예습이 쉽지는 않잖아. 근데 적어도 논리 독해는, 물론 보기에 있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야. 근데 그건 언제든지 마찬가지다. 수능 가기 직전에 EBS 교재는 단어를 달달달달 외웠다 하더라도 비연계 문항이 어쨌든 20, 30% 이상 또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 푸는 맛을 자꾸만 느끼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내가 왜 좋아하는 줄 알아? V3가 또 이런 방식으로 돼 있지. 어? 왜냐면 내가 진짜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했을 때 내 친구들은 전부 다 단어장을 외우는 애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나는 이런 문제풀이를 하는 방식으로 단어를 총정리하고 문법을 총정리하고 그런 게 실제로 훨씬 더 내 머릿속이 명징해지더라는 거야. 그리고 성적도 내가 또 잘 나왔지.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을 해봐. 예습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문항수가 많지는 않잖아 지금. 자, 81번. 자, 81번도 이게 이제 이게 비유적 표현이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은유법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응? 언어 영역 잘하는 사람들이 그건 뭐 얘기를 해줘. 미스터리. 수수께끼가 await, 기다리고 있다. await는 뒤에 목적어가 for,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await는 EBS 교재 나오는 빈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아이고,
어가 붙으면서 뒤에 이게 필요 없어. 그러니까 웨이트는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서 뒤에 목적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자동사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뒤에 곧장 목적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동사라고 분류하는데 사실 여기서는 자동사적으로 사용한 거잖아. 수수께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여기 이제 멋진 표현이 나는 거야. On the other side of the door. 이 문제를 틀렸던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하나가 문 건너편이라고 하니까 맞은편 문을 생각하더라고. 문 건너라고 얘기를 할 때는 공간적으로 뭐야? 방 안이에요. 만약에 문이 그 문이 방 안을 들어가는 거였다면 이런 공간 구사 능력도 사실은 이것들은 뭐냐면 소설책을 어렸을 때 영어 소설을 많이 읽었다면 이런 오류가 안 나타나. 자, 미스터리가 모든 문 건너편, 즉 방 속에서 문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에 그런데 on the other side라는 표현을 썼어. 그러면서 곧장 누가 봐도 any room이 나오는데 긍정문에서 any가 일반화 전술이라고 했지. 자,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문의 방이 어떤 방이든 상관없이 regardless of the familiarity 그것이 아무리 친숙하든 이 방문 한 번쯤 봤던 문, 이 방 한번 들어가 봤던 방이든 상관없지. 자, 이게 전부 다 비유적 표현인데 내가 약간 비유적 표현이 실제로 암시하는 게 뭔지는 내가 얘기해 줄게. 그 친숙함과 상관없이 잠깐만 글 중간에 삽입절 삽입구가 양보의 표현으로 들어갔어. 양보의 표현은 기본적으로 무슨 효과를 노린다? 대비 대조를 하고 있지. 대조 출연의 가능성이 열렸어. 그 친숙함과는 상관없이 어떤 방이든지 아마도 컨테인 억제하다라는 뜻도 조심해 주기는 하지만 일단 포함하다. 뭐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야? 메이 조동사가 약한 조동사지. 그러면 여기서 단서 실마리는 첫 번째 미스터리예요. 방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아 몰라. 방문은 내가 알고 있는 방문 내가 한 번쯤 경험해 본 세계라 하더라도 내가 경험이라고 또 비유를 지금 좀 돌리고 있지. 어? 내가 새로운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는 거야. 사실 뭐 지금 우리 오르비에서 이 강연을 듣는 친구들 중에 수능 두 번 세 번? 세 번째 보는 친구들도 있겠지. 이렇게 수능은 한 번쯤 봤던 시험인데도 그 수능을 막상 시험장에서 보면 예전에 봤던 수능이랑 또 다르게 느껴지는 거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비유적 표현인데 그 친숙함과는 상관없이 어떤 방에든 미스터리하고 친숙함의 반대말이 되는 거. 미스터리의 동의어가 되고 그 다음 친숙함의 반의어가 돼야 되지. 그러면서도 비교의 대상이 뭐가 돼야 돼? 아까 내가 비교의 대상이라는 관념을 비교급이나 원급 비교에서만 따지면 안 된다라고 했지. 영어적 사고에서는. 그럼 기쁨이야? 미스터리의 반대말로 여러 가지 기쁜 것들을 기다리고 있다? 미스터리가 기쁨. 긍정적인 가치관, 가치관, 수수께끼 미스터리 그 자체는 좋고 싫고 나쁨의 어떤 가치 판단의 영역이 들어가 안 들어가. 가치 판단의 범주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은 제거가 되는 거지. 2번 미스기빙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미스기빙이 걱정, 불안. EBS 교재에서 요즘에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걱정이나 의혹이나 불안인데 이게 답이 안 되는 논건 딱 하나야. 뭐야? 감정 개입이잖아. 감정 개입이잖아. 그 다음 서프라이즈. 미스터리와 서프라이즈는 동의어가 되고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좋고 나쁨이라는 가치 판단의 영향이 포함되지 않지. 살아남지. 약속. 자, 브레인스톰의 형광변치래. 브레인스톰이 뭐야? 영감이나 묘안이 되기도 하고 또 경영 관련 소재에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표현이 EBS 교재에 자주 나와. 그건 뭐냐면 집단적으로 어떤 창조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요즘에 뭐 클라우드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브레인스톰은 원래 단어 그 자체만 갖고는 영감이에요. 어? 영감? 영감? 그러면 미스터리하고 영감, 그 다음에 패밀리어리티하고 브레인스톰이 반여 관계가 안 되지. 자, 답 몇 번? 3번 정답이지. 이런 식으로 답을 부르면서도 논리적 판단하는 습관을 처음엔 힘들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 왔는데 연습하다 보면 자 그게 지아리가 되든 탭스의 일부 빈칸 넣기에도 방어 능력이 있어요. 어저께 댓글 달다 보니까 탭스는 뭐 근데 빈칸 넣기에는 방어 능력이 있어요. 얘가 빈칸 넣기에는 왜냐면 탭스 빈칸 넣기가 뭐 원래 수능 빈칸 넣기 그 다음에 옛날에 서울대 대학원에 빈칸 넣기가 있었거든. 그 다 같은 족보거든. 논리적 사고 능력이거든. 센선스 컴플리션이라고 보통 하는데 82번. 자, 82번은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들어가자고. In ancient religion. 고대 종교에서 여러 가지 건물들은 ornament. 의도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 뭐를? 모든 사람들에게 to be open 개방되도록 의도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부분부정의 효과가 보이지? 그러면서 In Asian Egypt and India가 나오는데 따라해봐. 구체적인 시간, 장소, 고유명사, 예시지. 자, 주장과 예시, 전체와 부분으로 넘어가는 논리 구조에서 고대 이집트와 인도의 경우에는 템플, 이 바로 빌딩이 템플이지. 자, 이집트와 인도에서는 이걸 템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다를 수 있겠지. 사원들은 뭐라고 간주되어졌냐면 특정한 신만이 신의 거처라고 간주되어졌어. 엔드에다 동그라미죠. 엔드에다 동그라미죠. 엔드. 그리고 그러면 그래서 게다가 엔드. 그리고 그러면 그래서 게다가 신의 거처라고 간주되어졌고 기본 전제가 되는 문장이 뭐야?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니까 신만 들어가 그러면 사제들이 들어갔겠지. 오로지 사제들만이 담벼법. 3번 정답. Distort는 왜곡시키다, Merge는 합치다, 합병하다. Differ는 연계하다, 뒤로 미루다. 83번. 자, 83번도 까탈스러운 문제고 요것도 뭐 검색하다 보니까 뭐지? 지아리 미국 유학 준비하는 친구들 그쪽 학원 계열이나 그쪽 스터디 그룹에서 많이 풀어보는 문제예요. 몰라.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는 설명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어. 자, 봐봐. 또 포텐시. PO에다 동그라미 치고 원래 포텐트, 강력한 PO가 파워예요. 힘이야. 그것의 명사꼴 포텐시예요. 자, 프로포겐다는 선전성동이야. 우리 사회로 따지면 뭐 슬픈 얘기지만 뭐 종북 좌파, 보수 꼴통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덮어씌우는 거야. 보통 이제 프로포간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거나 아니면 국가 내부에서 정치 세력이 다른 정치 세력을 흠잡을 때 선동이라고 많이 하지. 선동. 선전이라기보다도 선동이 갖고 있는 힘은 라인에 밑줄 치고 칠판 본다. 자, 컨시스트를 적었어. 그럼 컨시스트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컨시스트 어브야.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어브도 부분과 전체를 연결시켜준 어브가 되지. 그 다음에 컨시스트 인이 EBS 교재에서 많이 나와. 어디 어디에 놓여져 있다. 그 대신에 라인을 쓸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이 뒷부분이 대체로 원인. 앞부분이 결과가 돼서 컨시스트 인이나 라인이 되면 원인 분석의 서술 전략을 취했다라고 봐. 이 글은 지금 라인을 쓰면서 원인 분석의 서술 전략을 취한 거예요. 반면에 나오는 빈도가 높지는 않은데 컨시스트 위드가 되면 뭔마랑 호응하다, 일치하다. 위드가 함께라는 이미지가 있잖아. 함께 공존하다는 뜻이니까 자, 뭐뭐와 일치하다. 그러면 선동의 어떤 힘은 대체로 subtlety of each action, each action 행위라고 하면 안 돼. each가 받고 있는 게 뭐야? 그 선동이 사용되어졌을 때, 그 선동이 사용되어졌을 때 subtlety 아주 미묘한 느끼기 쉽지 않은 이지. 여긴 느끼기 쉽지 않은 거야. 그 선동의 힘은 바로 그것이 그 선동을 박동하고 작동되었을 때 그것이 아주 미미하고 거의 느낄 수 없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Like에다 동그라미 치고 비유의 전략으로 같이 Deadly gas. One cannot smell. 자, 아주 미미하다는 subtlety라는 단어를 어떻게 부르고 쓰고 있어? 사람들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독가스처럼이지. 선동이 있어도 그 선동을 선동이라고 느낀다는 걸 못 느낀다는 거야. 반대 정치 세력은 알지만 그 지지하는 정치 세력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응? 우리 사회 비극이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인구가 적은 나라예요. 인구가 적은 나라에서는 어? 남북한 다 합쳐봐야 700만 몇 개 더 돼? 어? 7천만. 700만이 아니라 이런 작은 나라에서는 인재가 많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미국 통계 자료에서는 10만 명에 한 명 정도가 천재가 나온대. 그리고 100만 명 중에 한 명 나오는 천재는 회사 하나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을 얘기하겠지. 제대로 운명과 사회를 만난다면 회사 하나 먹여 살리잖아. 사실은 스티브 잡스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100만 명이 하나가 아니야. 미국 사회로 보면 1000만 명, 1억 명이 하나 나왔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미국 소비자들이 미국 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가는 과정 속에서 애플이 등장한 거니까. 그건 무시 못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미국의 영웅처럼 취급받는 거야. 빌 게이츠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거야. 80년대 초중반 정도가 되면 이미 독일하고 누구한테
일본한테 미국이 다 따라잡혔어요. 그 미국인들의 자존심에 전망적인 그 심리 상태. 왜냐면 미국인들 자체도 독일차, 일본차가 더 좋다는 거 알아요. 근데 IT인가 IT라고 해야 되나? 컴퓨터 전자. 영웅들이 등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1억 명에 1명 정도 나왔다. 미국 2억 5천 정도? 요즘에 뭐 불법 이민자가 하도 많으니까 한 3억 정도 되나? 그러면 거의 그거는 한 세대에 한 명 등장할까? 그런, 그러니까 한 세대에 한 명 등장하는 게 보통 아인슈타인급이야. 한 세대에 한 명 등장하는 거. 아인슈타인은 그 이후 한 100년을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뉴턴 같은 사람은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한국의 인재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근데 그 인재를 하나씩 하나씩 다 쳐버리면 뭐가 남아 이 사회에? 어중이 떠중이만 남지. 그렇다고 엘리트주의를 칭송하는 건 아니야. 좋은 인재가 있으면 그 인재를 사회적으로 보호해 줄 줄 알아야.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백혈팍한 사람이었는데 성격적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인신공격이 1년 12달 지속됐을 거예요. 왜냐면 미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걸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 안 하니까. 죽여버렸을 거예요. 오래전에.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거든. 근데 미국의 영웅이잖아. 네가 미국 시민이었다고 생각해봐. 일상생활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미국인들의 자부심이 무너지지 않았겠어? 자기 딴에는 그 자기네가 세계 제1의 강국인데 자동차 고를 때도 독일차, 영국차 너무 좋아. 일본차 디자인 예뻐. 한국차 싸서 좋아. 미국차 자주 고장나. 이게 진짜예요, 이거는. 자주 고장나요. 그럼 미국 시민의 그런 자부심을 그렇다고 뭐 부시가 해결해 줬어? 홈랜드라는 드라마 알지? 그걸 왜 미국인들이 그렇게 영광했는 줄 알아요? 미국이 이라크 전쟁 벌이고 난 다음에 오사마 빈 라덴 잡은 거 말고 뭐가? 압도적인 뭐가 있어? 이겼다고 하지만 이긴 것 같아? 뭘 이겼는지 모르겠잖아. 그런 자부심에 달래주잖아. 그러니까 오바마가 그렇게 열심히 본 거예요. 상처받은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응? 거길 보면 멋있거든. 역시 미국은 세계 제1의 왕국이야. 상처받은 자존심을 달래준 거예요. 그거 보고서 오바마가 중동정책 입안하니까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지. 더 악화됐잖아, 부시 때보다. 자, 봐봐. 자, 포텐시. 미안해. 자, 그러면 like a deadly gas. 자, 사람들이 이해는 닿지. 선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거야, 못 느끼는 거야? 그거를 뭐로 비유했어? 서틀티라는 단어를 우리가 냄새 맡을 수 없는 치명적인 가스만큼이나 이시 받고 있는 건 다시 프로파간다를 또 받아. 그 선동은 ship into atmosphere, 공기 속에 스며들어가. atmosphere이 그거 알지? 공기란 뜻도 있지만 사람들과의 분위기지. 사람들 사이의 분위기에 스며시 undetected, 포착도 되지 않으면서 찾을 수도 없는 상태의 사람들 분위기로 쭉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 할 때까지? 그 선동이 마침내 뭐 할 때까지? 자, 여기 조심해. 누가 T1이고 누가 T2야? 너 올 때까지 기다릴게. T1이지. 그래서 때로는 보통 이제 표준 문법에서는 컴마 다음에 until이 나오면 and last, 마침내라고 해석하라고 하지. 특히 나는 그런 걸 강조해요. 근데 EBS 교재를 진짜 보다 보면 컴마 없어도 마침내가 더 나아요. 그 이유가 딴 게 아니야. 시간의 관념이 원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야. 계속 포착되지 않을 정도로 계속 스며들어서 마침내 그것이 뭐를 해버려? 파워, 강하다라고 얘기했지. 그거를 그 다음에 동어반복 부연 설명을 풀어쓰고 문제풀이 접근 방식으로는 until 앞뒤의 문장이 원인 결과 인과관계를 만들어주지. 그럼 답은 몇 번? 이시 깨닫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주어랑 성립이 안 되지. 오버파워는 압도하다지. 그 선동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압도하고 제압하는 거지. 원인 결과 인과관계로 딱 보니까 별거 아니지. 심지어 until을 위해서도 원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케이? 자, 84번 들어가서 84번 analogy.
요거는 EBS에서 나왔던 교재를 이제 응용한 문제인데 아날로지가 아까 뭐라고 했어? 우리 지난 시간에. 자, 보통 우리가 비유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지. 시뮬러. 직유법이 있고 메타포가 있고 메타포는 뭐야? 은유법이고 애널로지는 비유법이라고 했지. 비유의 전략이라는 것은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것이 help us imagine. 상상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했는데 집 한번 본다. 더 플러스 형용사가 나왔을 때 실전 EBS 독해에서 수능 영어 정석을 진짜 1등급 수능 만점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사람들, 뭐뭐하는 사람, 단수명사. 세 번째가 뭐야? 상황명사라고 얘기를 했고 the unknown을 미지의 세계라고 얘기하라고 했지. 미지의 세계.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지.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 이때는 the unknown을 미지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나아요. 미지의 영역을 상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with reference to가 보이지. 따라해봐. refer to. 지칭 언급 참조하다. 뭐라 하겠어? 지칭 언급 참조하다. 뭐에 대한 근거, 판단의 근거를 갖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자 공부의 모든 원리, 특히 수능 영어 만점 수석 정도까지 노리려면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거, 친숙한 것은 낯설게 만들 줄 알아야 되고 낯선 건 친숙하게끔 만들 줄 아는 공부법을 깨달아야 돼요. 어? 이건 미국의 유명한 어떤 사람이 인류학자로 유명한 분 책 읽다 보니까 앞에 서문에 그런 게 있더라고. 인류학 연구 방법은 인류학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문화를 연구할 때야. 내가 다른 사회 다른 문화를 연구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현상처럼 보이는 거를 낯설게 만들어야 돼. 자, 우리의 가족과 중국 사람들의 가족은 똑같은 가족처럼 보이지만 다르게 보여나는 거야. 그래서 한국의 가족과 중국의 가족의 가족 구성원 내부의 차이점을 느낀다는 거지. 반면에 저건 우리나라에 없었던데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다른 것이 보일 수 있어. 낯선 것은 친숙하게 만들 줄 알아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 쉬운 문제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지 따져봐야 되고 어려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지를 따져볼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실수도도 줄어들어요. 뭐 이정희가 얘기하면 이 말을 믿을 수 있겠다. 이정희는 그래도 수석이었으니까 난 수석은 아니었으니까 내가 그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중요한 공부법 중에 하나. 여기 바로 그거잖아. 모르는 것을 이해하는데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접근하는 거지. 비유라는 것은 내 마음은 호수유라고 할 때 이건 은유법이긴 하지만 호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호수가 어떤 건지 널리 떠다 있고 잔잔하지 대체로. 그러니까 내 마음을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그거랑 똑같아. 자 됐어. 그러면 all the vital 또 양보의 표현이 삽입절 삽입구 생략구문으로 나왔지. 대단히 결정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analogy. 그러면 이 양보절을 네모치고 역접효과. 역접효과잖아. But however 똑같아. 그러나로 해봐. 그러나 그 비유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했어. 봐. 바이탈의 반대말이지. 왜니? 그러면 얘기가 뭐야? 조건제시지. 조건제시지. 어떤 경우? 소대 꿈은 뭐야? 자. 트렌치코트, 트렌치코트라는 말은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요즘에 나 오리뷰에 와서 깜짝 놀랐어. 패션 깜짝 놀랐어. 트렌치가 원래 참호예요. 1차 세계대전의 어떤 비극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레마르크의 소설은 꼭 한번 내용만이라도 알아봐. 내가 중2 때 읽었던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가 레마르크의 개선문이에요. 그 레마르크의 개선문이 그 이후 나를 한 20년 동안 지배했어요. 자, 트렌치라는 단어가 있어. 트렌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참호야. 참호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서로 일보 전진, 일보 후퇴도 못하는 거예요. 꼼짝돌싹도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게 인트렌치예요. 자, 그러면 자 그것들은 자 그런 비유가 위험해지는데 그 비유가 너무 자 깊게 뿌리를 내려서 뿌리를 내린 거야. 꼼짝다섯 못해서 그 결과 소대 꿈은 뭐요? 자, we confuse. Confuse A with B지. 우리는 비유와 뭐를 혼동하는 거야. 나봐. 비유는 목적이야 수단이야? 수단이에요. 목적은 내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지. 그럼 A에 들어가는 것은 미지의 세계가 될 수 있는 놈. Reality지. 현실. 내가 모르는 미지의 영향, 미지의 분야를 현실 그 자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중국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문화적 현상이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그걸 보기 위해서 비유의 전략을 취할 수도 있지. 그걸 소개하기 위해서도.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으로 썼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 가짜라고 지금 믿는 사람은 학자들도 있지만. 왜 그런 줄 알아?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을 왜 가짜라고 믿는 것 같아? 서양인이 만약에 원나라 시대 때 중국에 왔을 때 서양인이 원나라 시대에 왔다면 가장 깜짝 놀랐을 게 뭘까? 젓가락 사용이에요. 동아시아 3국, 베트남까지 포함해서 동아시아 4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쓰지 않은 뭐를 해? 젓가락을 써요. 근데 마르코 폴로의 글 어디에도 젓가락에 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르코 폴로는 사실은 남에게 들은 얘기를 아주 상상력 있게 쓰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었다고 보는 거야. 심지어 마르코 폴로는 그 원나라 황제도 만났다고 쓰거든. 그럼 황제가 손으로 집어먹었을까? 자, 봐봐. 생각을 해봐요. 리얼리티가 되는 거지. 이건 뭐 4번의 The Unknowable은 뭐야? 미지의 영역과 내가 알 수 없다고 포기하고 그러는 건 다르지. 2번의 레토릭은 내가 항상 강조하는 요즘 수사적인 말장난, 말기교. 내가 레토릭이라는 것에 주목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로티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한 3번, 4번 왔어요. 현대 미국 철학의 대가라고 불려질 수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다. 그분이 마지막 책 중에 하나가 그분의 책 중에 하나가 레토리컬 턴, 아 링기스틱 턴이에요. 링기스틱 턴이었나? 레토릭 턴이었나?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결국은 말이라는 거예요.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를. 그래서 내가 레토릭 앤 스타일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면도 있어. 자, 물론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85번 시제 판단력으로 불어야 되는데 on ing 꿈은 나왔지? 복습. on ing 뭐뭐 하자마자 사건 발생. in ing 뭐뭐 할 때 소재 상황 배경 제시하면서 주장 주제문과 결합한다고 했고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수단 목적 분필이 튕겨나갔어. 자, the star with a telescope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별들을 이길 재미 시험 보다가 아니라 꼼꼼히 따져보고 조사하고 점검하자마자 우리는 many of those 어떤 별들이야? appear 질문 룩심 어피얼 주관적인 추측과 판단의 동사가 되면서 룩심 어피얼이 현상과 본질의 대조가 될 수도 있고 주관과 객관의 대조가 될 수 있다고 했어. 여기는 현상과 본질의 대조지. 자, 눈으로 볼 때는 싱글 포인트. 즉 우리가 공기 맑은 곳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을 때는 한 점처럼 보였던 그 많은 별들이 실제로는 just are close together. 너무나도 가까이 붙어있는 두 개의 별, 쌍둥이 별이었다는 거죠. 자, these double, 이 쌍둥이 별은 이런 단어 겁먹지 말란 말이에요. 더블이라는 게 나왔잖아. 내가 뭐라고 했어? 그럼 쌍둥이 별이라고 하잖아. 이 쌍둥이 별은 아마도 자 뭐가 썼나 봐. 갑자기 시제가 폼드로 된 거 보여? 과거지? 그리고 자, a single body at a time이 보이는데 at a time이 뭐야? 옛날에 시간상이 되어주지. 아주 옛날에는 하나의 바디, 하나의 별로 뭐 했다는 거야? 묶여있다? 뭉쳐져 있었다? 뭉쳐져 있었는데, 형성되어 있었는데 더 뭐, 그러면 형성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두 개의 별이라고 했지. 그 다음 원인 분석이 보여? 커즈에다 네모치고 원인 분석이라고 적어. 디비전. 이 아주 오래전 예전에는 빅뱅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한 뭐 1억 년, 2억 년 정도 흘렀을 때는 하나의 별이었는데 자, 디비전. 이 별이 두 개로 분할했던 명백한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그 두 별이 회전하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이라는 거지. 아마 별이 자전을 했었나 보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다음에 as에다 동그라미 치고 복습. as, 동시 동작의 시간. 뭐뭐 때문에 이유, 비례관계. 뭐뭐함에 따라서. 양태, 뭐뭐처럼 뭐뭐만큼. as가 앞에 형용사나 무관사, 명사 그런 것들이 나가면 양보지. 시간, 이유, 비례관계, 양태, 수문의제 양보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 에즈는 비례관계지. 게서스 글러브. 즉 그게 그 항상이 가스인데 그 가스 덩어리가 컨트랙. 수축, 응축하면서 수축, 응축함에 따라서 응축이 되니까 속도가 가속도가 붙은 거야. 패스터를 보이지? 점점 더 빨라지고 언티데다 동그라미 쳐. T1, T2 또 나왔지. 결국 마침내 어타임. 컴은 생겨나다 발생하다는데 어느 순간이 생겨난 거야. 그 순간을 받는 웬 이하의 내용이 나오지? 그 별들이 더 이상 하나 있다가 더 이상 하나야 하나가 아니야. No longer이 붙었으니까 hold together.
함께 뭉쳐지지 못하는 그런 시점에 도래해서 두 개의 본론인데 그래도 뭐 아직은 가까이 있겠지. 그리고 엄밀하게 만약에 1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별이다. 그럼 100만 년 전 모습 아니야? 그치, 이론적으로는. 내가 그 빛을 본다면. 그치? 어이, 나 그런 것도 알고.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는 거는 이 시제 판단력은, 나 잠깐 시제 판단력에 대해서 설명할게 있어. 시제 판단력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응?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보여. 그러니까 만약에 EBS 수능 특강을 풀 때 한 일주일 정도는 시제만 염두에 두면서 한번 글을 보려고 노력을 좀 해봐야 돼. 그리고 나면 아, 이래서 현재와로 이렇게 넘어갔구나. 왜냐면 한글 해석으로는 절대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 이 시제를 이용해서까지 시험 문제를 내는 빈칸 느끼는 아직까지 출제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시제까지 뒤틀어서 시험 문제 내면 알고 있는 지문이 나와도 굉장히 어려운 소재가 돼요. 오케이? 자, 고생했어. 화이팅!